하이 블링이들, 나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였고 지금은 논현 라이프를 즐기며 에베소 근처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해. 교회 중에는 큰 대형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성된 가정교회도 있어. 참 소박하고 따뜻하지? 요한 선생님, 저희는 이제 교회랑 손절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몸에서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아휴, 어쩌면 좋아. 주님 도와주세요. 또지만 따뜻한 사람인 척하지 또. 뭐요? 왜 또 삐딱선이실까? 아, 소박하고 따뜻하다고 자랑하기 무섭게. 아이고, 눈침침해라. 블링이들, 주변 가정교회들에게 전할 말을 글로 써봤어. 이 글을 읽고 부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이 블링이들, 바로 직전에 보여준 글 말고도 내가 여러 가정교회들을 위해 쓴 글이 몇 개 더 있어서 소개해주려고 카메라 켰어. 짠! 요한 복음이랑 요한 1서는 이미 알 거고, 요한 2서는 교회의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쓴 편지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는 이단도 있었거든. 만약에 이단인 전도자가 교회로 찾아온다면 절대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편지를 보냈었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한테 쓴 편지야. 순회 전도자를 반갑게 맞으며 대접해줬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며 디오드레베처럼 되지 말라는 부탁도 적었지.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거부했거든. 유다서는 내가 쓴 건 아니고 사도 유다가 쓴 건데 교회 내의 거짓 교사 문제 때문에 급하게 편지한 거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악용해서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이걸 교회 사람들한테도 가르쳤던 거 있지? 요한 계시록은 내가 판모섬이라는 자그마한 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썼는데,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썼던 편지야. 요한 계시록 쓰던 순간은 내가 브이로그로 남겨놨는데 곧 함께 보자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로 보내라. 이 중 어떤 교회들은 풍요로움에 취해 부도덕함과 타협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끝까지 믿음을 이겨낸 이긴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될 거란다. 그 후 저는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던 목소리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시로다. 야, 무슨 향기일까? 너무 좋은걸?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이다. 깜짝이야. 아, 그렇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아멘! 전쟁의 승리는 무조건 나의 것! 옳지! 서로 죽이고 또 죽이라고! 으하하하하하! 끔찍한 기근이여! 어서 오라! 네 명 중 한 명은 내 손에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온갖 핍박과 억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로구나. 모두 모여라! 힘을 합쳐 하나님을 무찌르자!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무너졌다, 근성 바빌론이여. 이제 모든 악은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살자야, 딱대! 딱쿵! 아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엔 더 이상 미움도, 다툼도, 슬픔도, 악도 없을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지내게 되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말하나 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판타지 소설을 쓰셨구만. 아멘. 주 예수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오시옵소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